나와야 될것 여기 안에 Thank you.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우리는 바로 집중도 완전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신비스 라디오가 함께하고 와, 민지 형이 오셨다. 아, 저기 계시다. 아, 기억하시네. 아니, 우리 만나간다. KBS 프로그램 청아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전치기님께서 딸이랑 내일 단 둘이 데이트 가기로 했는데 사춘기에 더 접어든 것 같아서 며칠 전부터 준비 열심히 했는데 내일 성공적인 데이트 마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석달만에 왔어. 진짜 정말 오랫한 시간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실 진짜 먹었어요. 먹었어. 성장하고 하면서 어렸을 때보다 어머니와 함께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좋은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언니 오늘 녹방이라 모두 못 보실 것 같지만 저 오늘 녹방 아닌데요. 여러분 생방인데요. 네, 완전히 생방입니다. 사연 당첨돼서 선크림이랑 블루투스 스피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블루투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저는 사실 제가 볼륨에 선물을 당첨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여러분 후기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선물 받으시면 어떤지. 그리고 지금 남친 없는 남친 집에 쉬러 왔는데요. 너무 더러워서 청소 중. 빨리 끝내고 라디오에만 집중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얼른 끝내시고 집중해주세요.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또 라이브 해주시니까요. 얼른, 얼른 청소가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3, 4분은요. 청춘 만남 뮤지컬 서울은 너의 거짓말 두 배우님 K 그리고 김희재님과 함께합니다. 야, 너무 복받쳐갖고.